안녕하세요. 에너지홀릭스의 김영훈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가장 핫한 EBD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M-Face라고 하는 장비를 원리도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임카스라는 큰 학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B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시했던 M-Face가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최근에 리프팅 장비가 한국에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M-Face 기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거의 홀레이어를 커버리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요. 제가 오늘 특별한 분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모신 분은 우리 에너지홀릭스 애청자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해부학교실의 김희진 교수님을 모셔서 M-Face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봤습니다. 김희진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희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는 해부학 말씀을 해주실 일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동안은 저희가 못 모셨는데 이 M-Face는 해부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모셔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M-Face 연구하신 지 얼마나 지금 되셨죠? 예, 그 한 이제 시작한 지는 10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예, 1년 좀 안 됐는데요. 네네. 중간에 하다가 논문 쓰는 것부터 해서 뭐 하다 보니까 많이 하진 못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저희 산학 연구로 BTL 회사의 글로벌 헤드쿼터에서 연구를 주셔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에 기반한 M-Face에 대한 트리트먼트의 장점 그리고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뭐 M-Face는 BTL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레슬링클 모리프트라는 이런 큰 주제를 담고 있죠. 니들이 없이 어플리케이터라는 장비 하나만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장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페이셜 머슬을 타겟팅하고 그 위에 소프트슈를 타겟팅한다는 이런 측면인데 이 회사에서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내온 이런 자료고요. 보시다시피 조금 제가 생각하는 해부학과는 거리가 먼 언리얼리스틱한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미드페이스 쪽과 포워드 쪽에서는 프론탈리스하고 자이그마티쿠스 머슬, 리소리우스 머슬을 타겟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잘못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특히 에이시안하고 맞지 않는 부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시안 페이스던 상황이든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이그마티쿠스 마이너 머슬은 어퍼립으로 인서션을 해드리고요. 네, 메이저는 오디올로스처로 인서션 해드렸는데 지금 이 왼쪽 그림에서는 둘 다 마이너 메이저 모두 다 어퍼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랑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 그림을 그랬는데 프론탈리스머스라고 마이너 메이저 리소리우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LLS머스를 좀 타겟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이 만든 그 페이스페인팅 논문에 근거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실제로 볼룬티어를 대상으로 페이스페인팅을 할 때는 실제 이 볼룬티어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초음파로 찾았거든요. 그리고 그 초음파와 관련해 여러 가지 근육의 위치 또는 변이가 나타난지 특히나 이제 혈관을 중심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리소리우스 머슬의 위치와 레이어 그리고 디프레스 앵귤러의 오리스 머슬까지의 이런 관계 뇌졸아의 폴드에서 어떤 근육의 위치 그다음에 혈관의 부분 그리고 더 올라가서 미드페이스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확인을 직접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2시간 정도 걸렸었는데 2시간 정도 걸리면서 이런 모든 구조들 머슬의 테리토리 물론 저는 알고 있는 구조지만 그래도 비디오를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얼굴의 해부학적 지도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페이스 페인팅을 시작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베슬에 대한 얘기를 베슬은 워낙에 또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에스테릭 프로시저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죠. 모든 이런 변이라든지 한쪽에 치우친 도미넌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런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에이시안 피처에 맞는 부분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보트림 톡신 관련한 인젝션 부분에서 우리가 이퀼리브리움을 보통 찾잖아요. 양쪽 엘리베이터 디프레서 또는 레터럴로 당겨지는 부분에 이런 평형 관계를 맞추고 있는 우리 얼굴인데 여기에 한 부분을 깨지면은 눈썹이 내려온다 올라간다 입꼬리가 내려온다 올라간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의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 로우 페이스에서는 사실 모듈러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론탈리스부터 말씀드리죠. 프론탈리스 머슬은 우리 이마에 있는 구조고 실제로 본 쪽에 가까이 있는 굉장히 깊게 있는 구조입니다. 상당히 얇은 구조이기도 하고요. 미디얼 쪽으로는 이제 프로셀스 머슬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위쪽엔 갈레아층으로 이제 연속적으로 옵니다. 초음파로 미드 페이스, 어퍼 페이스의 미드라인서부터 템플까지 쭉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킨 바로 밑에 서프가 상당히 있고 머슬 레이어, 파시아 레이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프론탈리스 레터럴 보도인데 지금까지는 프론탈리스 레터럴 보도가 이 템포럴 라인 선상이 있다라고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레터럴 보도는 어퍼 템플까지 있다는 거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요. 눈썹을 더 지나서 템플의 위쪽 부분이 부분적으로 커버하고 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눈썹 위쪽에서 프론탈리스, 네, 프로세루스, 네, 오큘리 머슬, 깊게는 코르게이트 머슬 만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프론탈리스를 타겟하는 어플리케이터를 얹어서 뭐 눈썹을 들어 올리니까 눈이 커져 보인다. 이런 식의 설명보다는 조금 더 심오한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페이스 페인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하고 있죠. 자, 아까 말씀 처럼 어퍼 페이스 특히 포워드 쪽에 프론탈리스 머슬은 본 쪽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특히 위쪽 부분은 상당히 많은 패티슈하고 스킨 부분이 존재하고 아래쪽으로 와야지 어느 정도 하이퍼 에코익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레이어 4인 루즈 컬러 티슈 레이어도 아래쪽에서만 레이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드 에이지 퍼슨이 아니고요. 28살, 29살의 건강한 한국인 남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프론탈리스 머슬은 깊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아시다시피 프론탈리스 머슬의 분파는 브랜치가 페이셜 로브의 템포럴 브랜치죠. 회사에서 제공한 이런 사진의 부분은 상당히 윗부분까지 페이셜 로브가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실제로 안 맞는 그림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논문에서 이런 형태의 페이셜 로브가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표본이고요. 템포럴 브랜치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브랜치가 분포를 하고 있고 더구나 눈썹 위쪽 한 20mm 정도가 어퍼 리밋으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 페이스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자유튼 마이너 메이저 리소리스 머스를 타겟팅해서 얼굴의 중요한 모양을 변화시킨다. 회사의 큰 모토인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이너 머슬과 메이저 머슬이 둘 다 어퍼립으로 인서션하고 있고요. 이건 전혀 맞지 않는 해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소리스 머슬 또한 이 꼬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한국 우리 의사분들은 다 잘 아시는 얘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퍼립 쪽으로 레터럴 쪽에 있는 마이너가 어퍼립에 부착이 되고 메이저 머슬이 모듈러스로 떨어지고 있고 리소리스 머슬은 모듈러스부터 마세터 표면까지 형태로 우리가 위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예전에도 저희 냈던 논문입니다만 어퍼립 엘리베이터는 세 가지로 구분되고 마이너 머슬이 이렇게 어퍼립으로 들어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이너에 관련한 부분은 에이시메트리가 한 40% 정도에서 관찰되기 때문에 마이너 머슬의 트리트먼트를 이용한 립의 어떤 캔팅 부분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유튼 마이너 머슬은 이 오비큘라이스 오큘라이 머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죠. 특히 자유튼 마이너 머슬은 슈퍼피셜 레이어 딥 레이어가 있고 딥 레이어가 자유튼 본에서 오르진 않지만 슈퍼피셜 레이어는 보시는 것처럼 오비큘라이스 오큘리 머슬의 레터럴적 보도 아래쪽 보도하고 이렇게 서로 연속적으로 근육이 얽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어플리케이터를 미드페이스에 붙인 다음에 자극을 주면은 눈이 계속 트위칭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얘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퍼리 밀리미터 중에서 마이너, 메이저, 그다음에 리소리스 머슬, 그다음에 일부 오큘리 머슬도 포함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페이셜 너브의 가지들이 분포하는 뉴로 머스클 정션 쪽도 타겟팅하는 것이 엠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트리트먼트 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 머슬은 사실 굉장히 에이시메트리가 많습니다. 입주 근육의 레이어는 아시다시피 4개의 레이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타겟팅하는 부분은 실제로 슈퍼피셜한 부분만 타겟팅하기 때문에 깊은 부분에 오히려 펑셔널한 이런 머슬은 타겟팅 안 하고 피부로 움직이는 부분만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메이저 머슬은 뭐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슈퍼피셜 레이어 그다음에 머슬의 벡터를 잘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오리진서부터 인서션까지 잘 어플리케이터를 붙인다면은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 마우스 코너의 엘리베이션 또는 레터럴 풀링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모할 수 있겠죠. 오리진 부분이 레터럴 캔투스부터 오토베이전 인페리오스를 잇는 이 선상에서 약 3분의 1 조금 더 레터럴 쪽 중간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쪽 자이메틱 본과 자이메틱 아치의 정신에서 오리진하기 때문에 우린 이 부분을 오리진을 잡고 인서션 부분까지 따졌을 때 우린 좀 더 버티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듈로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모든 출혈 원칙이 에이시안 퓨처에 맞춘 부분이고 코리안에 맞춘 퓨처가 되기 때문에 모듈로서 위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 이름 포함한 에이시안들은 실제로 입꼬리를 연결한 선보다 밑에 있는 타입C가 훨씬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리진서부터 모듈로스까지 위치가 서양인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버티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터에 붙이는 포지션도 변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소리우스 머슬은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리소리우스라고 하는 패턴으로 조금 굽어진 형태로 주행을 하죠. 스매스 쪽 오리진에서 모듈로스까지 연결할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돼서 실제로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리케이트에 위치하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인데 과연 리소리우스 머슬을 타겟팅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면 리소리우스 머슬은 마우스코너를 옆으로 열리는 근육이고 물론 웃을 때 조금 편안한 역할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입꼬리를 약간 밑으로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일부는 뒤로 당기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리소리우스 머슬의 어퍼파트는 상관이 없지만 로우파트를 모든 거를 타겟팅하는 것은 우리의 치료의 목적과는 건 다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벡터가 조금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했습니다. 자, 제가 머슬을 말씀드린 이유가 엠페이스란 기계가 머슬을 타겟팅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머슬은 파시아가 있죠. 이런 파시아가 위를 덮고 있고 물론 좀 더 깊은 얘기를 이따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실제로 로우 페이스가 드루핑되는 부분을 잡아주고 있는 것들은 물론 피부가 있고 몇몇 리테인 리가멘트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테인 리가멘트는 허구의 어떤 해박축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물론 해보고 왔지만 맨디뷸럴 리가멘트에서는 제가 할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서 드디어 제가 깨달은 분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이메틱 본 쪽에 오리진서부터 메이저 머슬이 쭉 내려올 때 이런 파시아가 싸고 있습니다. 이 파시아가 물론 스매스도 싸고 있겠지만 실제로 이 스매스보다는 좀 더 위쪽에 있는 디템퍼라 파시아의 스펍셜 레이어가 쭉 연속적으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디에어까지. 그게 최종적으로 디에어까지 내려온 부분이 맨디뷸럴 리가멘트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아까도 보고 왔고 그렇게 정리해서 논문을 쓸 겁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은 페이셜 러브가 있죠. 몇 가닥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실제로 페이셜 러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요. 회사에서 프로바이드하는 그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은 요 페이셜 러브 있는 위치만을 타겟팅하는데 저는 근육에 아주 인접해서 근육을 타겟팅하는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보시다시피 페이셜 러브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분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 러브를 타겟팅한다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부분이죠. 실제로 표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이 얽혀있기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고 실제로 우리 몸에 특히 얼굴에 그 너브의 브랜치는 크게 한 세 층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스킨 쪽인 큐테니어스 브랜치. 상당히 스킨 쪽 더미스까지 올라가죠. 중간층이 페이셜 너브예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점막들, 페리오스템 쪽, 잇몸 쪽 분포하는 게 뮤코셜 브랜치가 세 층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페이셜 너브를 타겟팅하는 원칙을 세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보죠.